KGC 강현수 선수와 구본혁 선수의 대결. 플라이크 매치로 치러질 이번 27차 영건즈 대회의 플라이크 매치.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사실은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에 영건즈 나오는 이유는 네. 이 아마추어 리그, 센트럴 리그, 인투 리그, 뭐 어택 리그 이런 아마추어 리그들에서 오랫동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에 대한 약간 보상 같은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영건즈가 더 큰 무대로 올라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팜의 그렇습니다.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1라운드 시작됩니다. 초록색 트렁크가 구본혁, 회색 트렁크가 강현수 선수입니다. 자, 로추만 로킥. 강현수 오른손을 길게 뻗어봤던 구본혁입니다. 자, 로킥 치고 빠지고 있는 강현수. 자, 구본혁이 폭발하는군요. 빅리치를 활용한 자, 테크 시도. 네. 밀어붙이기를 구본혁. 자, 분명히 충격은 있었을 텐데요. 네. 강현수. 자, 구본혁 선수의 긴 리치를 활용한 스트레이트가 좋았습니다만 예. 큰 리치 상황이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튼 네. 직전에 강현수 하지만 일어나려 하는 구본혁입니다. 아, 슬로답게 아주 테이크다운이 그냥 꽉 차 있군요. 네, 그립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돌아갑니다만 막혔고요. 자, 수비를 잘하는 구본혁 네.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립이 풀렸고요. 자, 다리를 백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강현수. 네. 강현수 선수의 지금 레슬링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 이 케이지를 근데 또 활용해서 구본혁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예. 잘했습니다. 방어를 또. 네. 기대주답게 양 선수가 아주 네.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포로 또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구본혁. 네. 다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짧게 흔들어주고 있는 강현수. 자, 구본혁의 긴 팔을 한번 보여줍니다. 네. 저 또 긴 리치에서 나오는. 자, 펴면서 네. 허리를 감싸고 타있다. 이번엔 제대로 잡고 있었어요. 강현수. 버터플라이가 또 승리합니다. 자, 하프로 가려하는 강현수인데요. 네. 버터플라이 가드로 뛰고 공간 만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 구본혁인데요. 네. 자, 하프 가드로 들어갑니다. 아, 풀 가드. 예. 자, 파운딩 피하는 네, 구본혁 하지만 좋습니다. 자, 해머리 강현수. 좋습니다. 파운딩 네, 손을 하나 붙들고 네. 있어요. 강현수 좋았습니다. 얼굴에 지금 몇 차례 정타 들어갔는데요. 자, 1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네. 침착함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현수입니다. 자,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프가드. 하지만 케이지에 등대고 일어나려고 하는 구본혁. 자, 앉아있는 구본혁. 하지만 다리를 걸어서 다시 한번 눕힙니다. 강현수. 네. 목을 감싸고 있는 구본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케이지 밟고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내려하는 이제 구본혁 머리가 풀렸고요. 자, 옆구리 쪽. 저거는 이제 무관하는 그러니까요. 그 연속 동작에서 킥으로 심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점 킥이 아니라 네. 4점이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네. 자, 일단은 구본혁 선수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위에서 빠져나오는 구본혁. 자, 길게 한번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구본혁 선수가 스텝을 좀 경쾌하게 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그킥 여러 차례 맞았는데요. 하이킥인데 빗나갔고요. 다시 구본혁 그립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뜯어내려는 강현수. 네. 하지만 한 팔로 더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팔이 길기 때문에 구본혁 선수가요. 네. 리어네그 초크. 다시 한번 깊게 한 팔로 조이고 있는데요. 아, 하지만 왼쪽 경동맥에 공간 좀 생겼고요. 예. 아,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요. 리어네그 초크. 네. 다시 뜯어냅니다. 네. 강현수. 다시 조이기 시작하는. 왼팔 깊게 들어갑니다. 이게 한 팔로는 약간 좀 힘들기 때문에. 네.
받쳐주는 팔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 고개 돌려서 많이 빼냈습니다. 예, 네. 빼내는군요. 수비를 잘했던 강현수. 하지만 지금 저 오른손이 들어오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오른손이 초크로 들어오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현수고요. 1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배를 깔아놓으려고 하는 구본혁. 자, 몸을 낮추기는 강현수. 네. 이때 1라운드 종료. 수준이 높네요. 수준이 네. 높습니다. 예. 아, 멋진 그 레슬링 기술 그리고 그라운드 앤 파운드 강현수 선수가 보여줬는데 구본혁 선수 또 거기에 대항을 해서 비엔리치를 활용한 타격이라든지 마지막에 초크 좋았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예. 가면서 이미 초크 그립이 되게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팔이 예. 되게 깊게 들어갔죠. 네. 와, 위험했습니다. 아, 이거 뜯어내네요, 근데. 아. 진짜 위험했어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 가, 이제 이 과정에서. 네. 킥이 나왔는데. 아, 몸통 쪽으로. 예, 몸통이었네요. 네. 예. 그리고는 하이킥까지. 17살. 아, 앳된 네. 얼굴에서도 느껴지는 나이고요. 아, 지금 제가 강현수 선수의 그 마우스피스를 안낀 얼굴을 다시 보니까 예. 지난번 그 연탄 그 배달 아, 예. 사랑의 봉사 예. 활동을 했을 때 바로 제 옆에 있었군요. 아, 이 강현수 선수가 지금에 느끼셨나요? 네, 지금 예. 알았습니다. 이 박준호 감독이 그 옆에 있었고 아. 계속 날랐는데요. 네. 예. 바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 강현수 선수. 아, 지금 생각이 났네요. 눈썰미는 뭐 그렇게 뭐 좋으시는 않네요. 네. 엄청 없다고 항상 그러니까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 예. 아, 로블로. 로블로가. 아, 오늘 로블로도 참 많이 나오고요. 오늘. 네. 예. 자, 왼손 잽 순간에. 아. 아, 고통이 옵니다. 완전히 네. 들어갔네요. 예. 네. 자, 회복이 된 듯 네. 합니다. 자, 서로 이제 미안하다는 포즈를 취했던 강현수고요. 경기 다시 속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만큼 쩍쩍이 함께 강현수 선수의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빠져나서 구본혁 바디킥. 네. 자, 난타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킥을 차고 바로 또 푸더크로 빠져나가는 강현수. 예. 아, 바디킥. 크게 한번 돌렸는데요. 구본혁 맞지 않았고요. 네, 피하면서 잘 붙었고요. 자, 넘어뜨리 직전 다리를 걸어서 클리어. 강현수입니다. 역시 레슬링이 강하네요. 네. 네. 본격적으로 레슬을 연마했다는 이 강현수 선수인데. 네. 자, 바디 패스와 파운딩을 섞어서 구본혁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예. 케이지를 이제 집어 밀어내려고 하는 구본혁. 그렇습니다. 아, 그 짧게 돌리고 있는 강현수. 네. 자, 계속 앞면에 짧지만 횟수가 많습니다. 적중되고 있습니다. 아, 박아놓고 있습니다만 가스로 일어나는 구본혁입니다. 네. 네. 다시 높이는 네. 다시 안 치고 있어요. 미팅은 아니죠, 여기서. 자, 지금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반칙이 안경희 선수의 반칙인데 경기 끝난 게 아닙니다. 반칙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경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정 보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정정 이 신영문 아나운서가 발표를 했고요. 그라운드에서 이제 니킥 상황이 반칙이었기 때문에요.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4점 상황에서 지금 네. 킥 공격과 니킥 공격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1라운드에도 약간 저런 우려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강현 선수에게 주의가 주어졌고요. 예. 네. 강현 선수의 어떤 네. 반칙성 플레이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네. 진행됩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 구본이요. 네, 왼손. 백타 슈도. 백타 슈도. 성공. 네. 타이밍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 네. 강현수. 상위 포지션 올라오는 네. 강현수입니다. 자, 부가드에서 또 안정적으로 지금 눌러주고 있는 예. 강현수인데요. 계속 파운딩 안면을 네. 때리고 있는 강현수입니다. 구본혁은 골반을 밀어주고 가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자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파운딩. 네. 일단은 빠져나왔고요. 다시 들어가는 강현수. 자, 다리로 흔들어 놓고 있는 강현수입니다. 일어납니다. 왼손 걸어갔건 네. 엎어 올렸던 구본혁. 네. 자, 리듬을 타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스텝을 밟으면서. 벌렸지만 왼손! 강현수! 타격. 짧게 돌렸던 강현수입니다. 네. 들어오는 순간에 오히려 강현수 타격 좋았고요. 자, 하지만 구근혁 선수도 위축되지 않고 또 들어갑니다. 좋았습니다. 자, 왼손! 다시 라이트 오퍼! 하지만 죽어봤습니다. 자, 다리를 걸어보고 있는 구근혁. 네. 하지만 오히려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저기서 걸면. 자, 클린치 싸움, 닉킥으로 네. 반응하고 있는 구본혁. 뒤쪽으로 치려고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싸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다리 걸었어! 네. 강현수 쪽, 위쪽 자세를 다시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강현수. 자, 이렇게 되면 뭐 경기 흐름은 진짜 레슬링과 타격을 섞은 이 강현수 선수가 계속해서 예. 유리하게 그렇네요. 밸런스 깨지 말고다 바꿔라. 자, 여전히 위쪽의 자세를 만들고 있는 강현수입니다. 네. 손 먹어야지. 오른손 먹어. 그렇지. 머리 낮추고 들어 이 레슬링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상대를 압박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현수인데요. 자, 파운딩 좋고요. 하지만 이런 돌려내는 구본혁. 자, 빙글 돌려서 강현수. 네. 자, 백. 하지만 다시 위쪽 강현수. 네. 아, 흥미로운 그라운드 쪽에서의 기술 싸움입니다. 일어나는 양 선수입니다. 네. 자, 얼마 시간 남지 않았어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양을 잡아서. 네. 점수에서는 뭐 확실하게 그렇네요. 이때 모든 나무가 끝이 납니다. 잘하네요. 강현수. 노련합니다. 예. 17살의 나이에 노련하다는 표현이 정말 네. 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와, 자, 이 타임 상대방 보시죠. 그 이 타격이 빗나가는 순간에 태클 굉장히 좋았고요. 아, 구본혁 선수도 뭐 의지는 꺾이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하지만 역시 저 레슬링 실력 때문에 레슬링 이 테이크다운을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본인의 그 페이스를 잡아나가는 게 로데프시 연고등 27 그렇습니다. 플라이급 슈퍼파이트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3대 0 전환 일치로 블루코너 팀피니시 강현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강현수 선수의 심판 팀을 집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강현수 선수에겐 코아건설 박주건 대표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